안녕하세요. OPGC 홍재무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모델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모델별 관리 범위와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건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피라미드 구조로 클라우드를 크게 세 종류로 분리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아스와 파스, 그리고 사스가 그것인데요.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실제로 인프라 관점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빌려서 그 위에다가 미드웨어를 설치하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에 반면에 파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서버 위에다가 플랫폼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그 위에다 어플리케이션만 얹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실제로 소프트웨어까지 다 개발을 한 뒤에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권한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아스, 파스, SaaS가 사용자도 다르게 되는데요. Ea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빌려서 거기다가 미드웨어 같은 걸 설치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파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올리기 위한 환경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Sa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가 필요가 없겠죠.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빌리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는 모델별로 사용자도 다르고, 그리고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도 약간 다르고,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첫 장에 이제 세 개에 있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뒷장에서 다시 한번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별 관리 범위와 예시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는 클라우드를 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EaaS인데요. EaaS는 인프라 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인프라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라고 하면 과거에는 서버 아니면은 스위치라든가 아니면 라우터 아니면은 방화벽 이런 거를 인프라 도입을 할때 많이 했던 거죠. 그거를 지금 클라우드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버추어 머신 그리고 디스크 네트워크, 파이어월 이런 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서버 도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의 서버 도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면 EaaS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상 서버를 만들 수 있는 서버들을 여러 대를 갖다 놓고 이제 그걸 지적해서 거기서 일부의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드디스크 하나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센이나 나스 같은 거를 직접 제공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해놓은 것 중에서 일부의 디스크 공간을 할당을 해서 제공을 한다든가, 네트워크나 파이어월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제어를 할수 있게끔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프라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다 제공을 하는 게 이아스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입니다. 네, 카스라고 부르는데요.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EaaS를 사용을 하시는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가상화 툴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VM이라고 하면 버추어 박스라든가 아니면 VMware의 크스테이션 그런 것도 써보셨을 거고 vSphere 그런 것도 써보셨을 거고
그 외에도 뭐, 젠 서버라든가 뭐, 이런, 그런 가상화하는 솔루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버추어 머신이라고 해서, 뭐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실제로 저희가 컴퓨터처럼 쓸수 있는 그런 가상 머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상 머신이나 뭐, 그런 걸 서버화해서 제공을 하는 게 이아스라면, 카스는 약간 조금 그거와는 다른,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운영체제 상에서 그 위에다가 다른 서비스와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샌드박스 같은 걸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기존에 뭐 이미지화를 시켜놨던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러니까 내용들을 넣어서 뭐 구동을 시키는 거를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뭐 그런 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를 카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도커라는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구동을 하는 걸 예시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제공을 하는 게 컨테이너 운영 환경, 그리고 볼륨, IP, 엔포트, 그리고 로드 밸런서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희가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가상화 관점을 조금 나누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아스는 뭐 VM이고 카스는 컨테이너 관점이다. 약간 그 정도만 조금 알아두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파스, A-PASS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파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A-PASS는 그 앞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할 거는 A-PASS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는 런타임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드웨어 뭐 많이 아시는 게 웹아스 서버 뭐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파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웹이나 와스, 프레임워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라우터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스로는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있고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엔진에도 들어가 있는 거라서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런타임을 제공을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냐면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 파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파스 서비스 계정에다가 이 소스 코드를 보내면 알아서 파스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보통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제공된 소스에 알맞는 런타임 환경을 구축을 합니다. 뭐 언어라든지 뭐 자바면 자바 언어라든지 와스 통캣 뭐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그래서 알아서 구동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구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테이너 서비스를 만드는데 카스는 사용자가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구동시켜서 아까 전에 말했던 샌드박스 같은 걸 운영을 하는 거라면 파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개발 환경을 뭐다 구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개발한 소스를 올리면 알아서 그거에 맞는 실행 환경을 구성을 해서 구동을 시켜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제공을 하는 런타임이 이제 파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정한 약간 그런 런타임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카스보다는 조금 더 자동으로 구성을 해주니까 런타임을 조금 더 편리하지만 조금 더 제약이 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파스입니다. 파스는 Function as a Service의 약자고요. 서비스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액션, 트리거, 게이트웨이, API 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일종의 파스나 뭐 그런 데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올릴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전체를 통째로 올리죠. 그런데 이제 파스 같은 경우에는 F인 파스 같은 경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전체로 올린다기보다는 하나의 기능
단위로 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 하나, 자바로 따지면 뭐 메서드겠고, C로 따지면 펑션이겠죠. 그런 거 하나를 등록을 해서 그거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뭐 펑션이 몇번 호출됐는가, 뭐 그런 기준을 따라서 뭐 과금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냐면, 뭐, 네이버 지도 API, 뭐, 그런 것도 일종의, FAS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도 API를 뭐, 몇 번을 호출했느냐, 뭐, 하루에 뭐, 만번 이상 호출하면 과금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런 거를 FAS의 일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aaS입니다. SaaS는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whatever you want to pay for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당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사용을 할수 있는 거를 보통 SaaS라고 의미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사용하는 EIP 서비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신다. 그것도 SaaS의 개념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녹스 같은 걸 사용을 하실 때에도 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구글 녹스에서 내가 개발한 문서가,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클라우드 쪽에 있는 뭐 저장소 같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 사용자별로 약간의 사용 환경을 다 제공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통 Saa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SaaS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을 해준다는 점에서 다른 서비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 다른 서비스들은 뭐 개발을 할수 있는 인프라부터 해서 뭐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펑션을 쓸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라면 SaaS는 그거를 이용해서 최종 개발물을 만들어 놓은 거를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발자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비즈니스에 맞는 서비스를 골라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로 그어져 있고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약간 있습니다. IaaS 쪽에서는 아래에는 로우 레벨 그리고 플렉시빌리티 이렇게 적혀 있고 SaaS 아래쪽에는 하이 레벨 그리고 벨로시티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IaaS로 갈수록 중간에 개발자가 끼어서 개발을 하거나 뭐 설치를 해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 내용들이 점점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로우 레벨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Sa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사용자가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면 완료물에 가깝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Ia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환경 같은 거를 가상으로 제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내가 개발자가 원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뭐 운영 체제를 뭘쓸 것인지, 뭐 미드웨어를 뭘쓸 것인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율성이 높은 거죠. 반면에 이제 뭐 파스 정도만 가도 이 파스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미드웨어라든가 아니면 언어라든가 뭐 그런 게 약간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약 사항이 생기고 정해진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으로 가서 SaaS로 가게 되면 사실상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쓸수 있는 건 거의 드물게 됩니다. 아 물론 그 소프트웨어의 설정에서 뭐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뭐 다른 소프트웨어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의미에서 거의 아주 엄격하게 스탠다드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을 바로 이용을 하는 게 SaaS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ES로 갈수록 유연하고 SaaS로 갈수록 개발 완성품이기 때문에 기성품을 사용을 하는 거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장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트레디셔널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그 옛날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네트워킹, 그리고 스토리지,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 뭐 사실 가상화는 거의 안 썼겠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미드웨어, 런타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거를 다그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하나씩 해서 주문을 하고 설치를 하고 해서 사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IaaS로 오게 되면 네트워킹, 스토리지,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 완성을 해놓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거를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을 할 건지 뭐 플랜 같은 걸 정해서 고른 다음에 결제를 하면 벤더사에서 직접 만들어주죠. 그거 위에다가 미드웨어를 설치하고 런타임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형태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까지 되면 런타임까지 벤더사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자바를 돌릴 건지 뭐 거기에 위에 통켓을 쓸 건지 뭐 그런 것까지 다 벤더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환경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배포하면 서비스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aaS로 오게 되면 이 모든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벤더사에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온프레미스에서 SaaS로 갈수록 많은 것을 벤더사로부터 제공을 받게 되는 환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환경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스탠다드에 가까운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아래 단계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설치를 하거나 뭐 구성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발 완료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반면에 SaaS를 이용하면 개발 완료된 거를 그냥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값을 바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도 직접 뭐 하나하나 할수록 뭔가 자유도는 높아지지만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바로 완료된 개발 품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독을 실제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트레디셔널 형태로 만들면 서버도 입도해야 되고 뭐 네트워크도 구성해야 되고 환경 렉도 사야 되고 그 위에다가 뭐 운영체제도 설치해야 되고 미드웨어도 설치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뭐그 구글독을 실제로 개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초급 개발자 한두 명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억 원 나가겠죠. 프로젝트 비용으로. 그런데 이제 그냥 그거를 실제로 구글독을 우리가 SaaS로 빌려서 사용을 하면 1인당 한 달에 몇만 원, 만 원, 이만 원그 정도에서도 쓸 수가 있다. 그런 내용에서 비용을 저렴하게 쓸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 뭐 SaaS, PaaS, IaaS 이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약간 예시를 들어놓고요. SaaS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나 웹 서비스, 뭐웹 오피스 등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aS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프레임워크, 미드웨어, OS 같은 걸 제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IaaS 같은 경우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합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제를 보면 SaaS에는 구글 독이나 넷플릭스, 홈컴 오피스 뭐 이런 거를 SaaS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aaS로는 뭐 구글 앱 엔진, 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되어 있는데, 애저는 사실상 ES에 가까워요. 네. 그 대신에 뭐 피보탈이라는 뭐 서비스가 보통 파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로 내려가게 되면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뭐 이런 게 ES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을 뭐 저희가 차에다가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온프로미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차 끄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동차를 하려면 하드웨어인 자동차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목적지를 정하는 건좀 자유롭겠죠. 예, 그리고 이런 점에서 직접 자차를 운영하는 게 실제 온프로미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ES 같은 경우에는 리스카에다가 비교를 해놨는데, 자동차를 그냥 빌리는 겁니다. 빌려서 타는 리스에 가깝다. 대신에 운전도 직접 하고 목적지도 직접 설정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파스는 택시에다 비유를 해놨는데요. 자동차나 운전을 딴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직접적으로 전체 다 고를 수도 없고, 운전을 하는 방식도 직접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짠다는 거를 지금 이동을 하는 목적지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거를 비유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를 제공을 받는 거를 이제 차 자체에다가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파스는 차나 운전을 직접 하거나 하진 않지만 목적지는 설정을 할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택시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스는 버스에 비유를 해놨는데요. 버스를 타게 되면 우리가 차를 고르지도 못하죠. 운전을 고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노선 번호에 따라서 정해진 목적지만 가요. 그런 점에서 사스와 유사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E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란 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CPU나 하드웨어 등 컴퓨팅 리소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네, 앞에서 했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가상화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트레디셔널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버 한 대에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버 용량은 어마어마한데, 서버는 막 128기가짜리 메모리 꽂혀 있고, CPU도 막 20개 막 그렇게 코어가 들어가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를 설치를 못하고 하나만 설치를 해서 외부로 쓰고, WAS로 쓰고, DB로 쓰고, 그랬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자원이 낭비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서버에다가 이제 운영체제까지는 하나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된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을 하는 메모리라든가 그런 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량이 많아지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방지하고자 하드웨어를 가상으로 나눠서 여러 개의 하드웨어인 것처럼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가상화 기술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버추어박스나 VMware 플레이어 이런 거 많이 써보셨을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다가 가상으로 PC를 여러 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 가상화된 하드웨어, 그래서 버추어 머신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네,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다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면 그 가상화된 하드웨어는 아예 그 별개의 메모리나 뭐 그런 거를 독립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한 대의 서버를 여러 대의 서버인 것처럼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 페이지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물리적 리소스를 가상화하여 유연하게 뭐 예를 들어서 서버를 굳이 여러 대를 둘 필요가 없이 한 대에다가 그 위에다가 가상 서버로 분할을 해서 그 분할된 서버들을 뭐 웨버스, 뭐 DB 뭐 그런 걸 나눠서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인프라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운영체제 위에다가 가상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밖에서 계속 말했던 버추어박스, 그리고 VMware 플레이어, 워크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패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 레이어 자체가 운영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메탈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운영체제 없이 바로 운영체제에 설치하듯이 그 가상화 툴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서 운영체제, 가상화 VM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 거를 패턴 1, 뒤에 거를 아마 패턴 2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약간 베어메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그 위에 게스트를 올리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체제 위에 가상화 레이어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 가상화 프로그램, 버추어 머신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겠죠. 호스트 운영체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성능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이슈는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운영체제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하드웨어에 영향을 좀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이제 뭐 하드웨어 드라이버 같은 걸 잡고 그 위에서 이제 가상화 레이어가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좀더 하드웨어를 안 타요. 예. 대신에 이제 패턴 2, 그 베어메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위에다가 바로 이제 그 가상화 레이어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가상화 레이어가 운영체제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일반적인 운영체제보다 뭐 드라이버나 그런 걸 제공을 하는 게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이 레이어가 설치가 안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이제 VMware사의 vSphere인데요. 이제 vSphere 중에서도 이제 그 컴퓨팅 노드 역할을 하고 있는 ESXi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트워크 랜 카드를 인텔 거였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리얼텍에서 나온 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ESXi를 그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거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랜 카드 드라이버를 강제로 이제 합쳐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설치가 가능했는데, 최신 버전은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생겼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더 하드웨어를, 조금 탄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가상화 머신이라는 거야. 뭐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게 이아스 쪽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 유형을 보시면 이제 하이퍼바이저와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퍼바이저는 이아스 쪽에서 가상화를 하는 방식이고 컨테이너는 카스 쪽에서 가상화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퍼바이저 쪽을 보니까 이쪽 그림에는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레이어가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버추어박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설치하는 방식의 하이퍼바이저를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다가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치하고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세 개로 나눠졌죠. 이제 VM으로 나눠지고 그 VM 위에다가 이제 게스트 OS를 설치를 합니다. 게스트 OS를 설치를 하고 이제 각각의 OS 환경에서 실행 환경 그리고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걸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는 게 하이퍼바이저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레이어 계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가상의 하드웨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실제로 뭐 하드웨어는 아니지만 가상의 하드웨어처럼 인식을 하게끔 해서 그 위에다가 운영체제를 실제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공을 되는 게 하이퍼바이저라면 컨테이너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일종의 샌드박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 있는 엔진을 올립니다. 여기서는 도커 엔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도커 엔진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행 환경만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구동이 될 때에는 이제 명령어, 뭐 실행 환경을 통해서 이제 OS를 통해서 하드웨어로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제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게스트 OS를 통해서 가상화 머신 쪽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제 가상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드웨어는 아니겠죠? 거기다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하이퍼바이저가 다시 해독을 해서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호스트 OS나 아니면 하드웨어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구동이 되면 이제 실행 환경에서 게스트 OS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도커 엔진을 통해서 바로 호스트 OS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명령어를 처리해서 하드웨어에 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바이저는 약간 이중으로 처리가 됩니다. 게스트 OS에서 한 번, 그다음에 그 게스트 OS에서 구동되는 하이퍼바이저에 의해서, 아니, 게스트 OS를 구동하는 하이퍼바이저에서 이거를 가상화 머신에서 돌아온 명령어를 다시 처리해서 하드웨어로 내린다면, 이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커 엔진에서 들어온 그 실행 명령을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내려서 하드웨어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 단계가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겠죠.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아마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와 컨테이너의 장단점을 보시게 되시면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머신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OS 환경을 통째로 가상화를 합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시게 되면 가상 서버마다 OS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니까 하드웨어 위에다 뭘 설치할지는 자유겠죠. 그리고 가상 서버들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그 가상화된 게스트 OS 상에서 명령어들을 처리를 하고 이 명령어 처리한 거는 다른 OS와는 다른 VM의 OS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으로는 가상 서버마다 OS가 필요하므로 하드웨어 리소스의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상 서버의 부팅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한 대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뭐한 4기가 정도의 디스크를 잡는다. 그리고 이거를 부팅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2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항상 필요로 하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VM으로 만들게 되면 이 디스크랑 메모리가 포함돼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순수하게 메모리가 한 4기가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VM을 4기가로 만들어버리면 여기 위에서 OS나 그런 구동을 해야 하는 다른 별다른 OS나 뭐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6기가 이상은 잡아줘야 정상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구동을 시킬 때마다
운영체제는 이제 하드웨어를 읽어서 구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나서 부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상 서버에 부팅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하나의 호스트 OS 위에다가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샌드박스 같은 걸 운영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호스트 OS에서 멀티 OS 환경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호스트 OS에서 여러 개의 OS를 동시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단점으로는 운영체제의 실행 환경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 실제로 처리는 호스트 OS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완벽한 격리 체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 하나의 호스트 OS에서 여러 개의 OS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OS가 여러 개 설치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OS의 명령어를 내기는 실행 환경이 완전 독립적으로 구축이 되는 겁니다. 실제 처리는 호스트 OS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다른 컨테이너로 독재성과 이수성이 뛰어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관리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나 그런 거에 영향을 좀덜 받고 이제 딴 데로 옮겨도 거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운영체제의 커널을 공유하므로 각 운영체제의 이미지는 각 운영체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뭐 윈도우도 설치하고 리눅스도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OS가 리눅스이면 실행환경도 리눅스 실행환경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눅스 커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들만 실행환경에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환경이 호스트 OS가 리눅스인데 윈도우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호스트 OS를 공유하며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체제가 서로 다른 게 설치가 될수 없다. 네, 이런 단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의 호스트 OS를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컨테이너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CPU나 뭐 그런 걸 가상으로 다 할당을 하게 되면 각각의 VM 안에서 이제 자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을 한쪽이 받는다고 해도 다른 쪽에 할당된 CPU는 일을 안 하고 놀아요. 그래서 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OS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컨테이너가 아주 과다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컨테이너 플랫폼도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런 위협이나 노출 같은 거에 좀 방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가상화를 이용해서 실제로 ES가 운영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화를 이용해서 ES를 구축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퍼블릭 ES가 있고 프로젝트형 ES가 있습니다. 퍼블릭 ES라는 거는 실제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컴퓨팅 파워를 직접을 해서 거기에다가 자사의 ES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그 ES에서 가상 머신을 빌려서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형 ES라는 거는 실제로 하드웨어를 가진 회사에서 설치를 할수 있게끔 뭔가 ES를 설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까지 지금 뭐 프리웨어라서 많이들 쓰시는데요. 오픈스택 솔루션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하드웨어에 설치를 하면 하드웨어가 ES처럼 가상 서버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블릭, 그리고 프로젝트,
프라이빗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란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 엔진을 사용하는 아마 피보탈 쪽 구성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라우터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러 서비스들에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제일 아래쪽에 보면 뭐 VMware, OpenStack, Amazon AW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aaS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IaaS가 이제 보통 위에다가 솔루션을 설치를 해서 파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파운더리 부시라는 이거는 클라우드 파운더리 부시라고 해서 IaaS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aaS에다가 VM을 생성 명령어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다가 어떤 운영체를 설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그거 위에다가 이제 실제로 그 VM들 간의 뭐 통신 그리고 그런 거 안에다가 위에다가 또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걸 만들 때그 컨테이너 간에 통신을 할수 있는 NAT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리고 사용자 인증 체계라는 UAE라든가 뭐 이런 걸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나오네요. 보시면 우리가 배운 것중 가장 큰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잘 엔지니어링을 했든, 빌드를 했든, 배포를 했든, 또는 교육을 잘 했다 해도 좀더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지 않았다면 여지없이 시장은 이미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조금 늦었다고 괜찮아 할 일이 아닌 거죠라고 하는 파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메신저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뭐 PC에서는 MSN 그리고 네이트온 그런 걸 많이 쓰셨을 건데 지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메시징 서비스가 아무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처음에 카카오톡이 나오고 기존에 이제 PC에서 많이 사용을 하던 네이트온이 늦게 나오고 한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빨리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적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두주자가 갈렸던 거고 그거를 카카오톡이 먼저 좀더 시장에 내보였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징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 네이트온이 갑자기 사장이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시장 선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IaaS나 아니면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구성을 할 때보다 개발자들이 그냥 바로 개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좀더 빠르게 시장 선점을 할수 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일한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이 넘쳐나는 현 시대. 시장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뭐 이것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파스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이 미리 마련되어 단기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IaaS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빌려서 쓰고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마저도 사서 뭐 정해서 써야 되는데 파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미리 서비스화돼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하드웨어를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운영 체제로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뭐그 위에 돌아가는 미드웨어나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직접 설치하는 거를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단지 나는 파스 서비스를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DB를 어떤 걸쓸 건지도 뭐더 설정을 해서 그한 다음에 거기서 개발을 해서 그냥 소스를 올리는 것만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배포를 하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게 파스 솔루션이죠. 그래서 파스에서는 단기간에 뭐 다른 거 설치하거나 그런 시간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스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어플리케이션 개발, 실행,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이고요. SaaS의 개념을 개발 플랫폼에 확장한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 없이 웹에서 쉽게 빌려 쓸수 있는 모델이다. 개발자는 개발에만 집중하고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주변 환경은 가져다가, 그러니까 빌려다가 쓰는 모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발에서 배포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DevOps 문화를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SaaS의 개념을 개발 플랫폼에 확장한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SaaS는 어떤 식으로 봤을 때 솔루션 하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나를 통째로 설치를 한 다음에 그걸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사람한테도 사용을 할수 있게 하고 저 사람한테도 사용을 할수 있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과 A와 B는 뭐 서비스를 공유해서 쓰는데 C는 이 A, B와는 아예 무관한 사람이라서 서비스를 공유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테넌트라고 하는데요. 뭐이 테넌트를 구성을 할때뭐 서로 독립적인 뭐 인스턴스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같이 공유 인스턴스를 쓰지만 완전 논리적으로 나누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파스도 약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는 서버나 뭐 그런 거는 알아서 다 같이 공유해서 쓰지만 각 어플리케이션으로 쓸수 있는 공간은 다 별도로 할당을 해줍니다. 예, 그거가 내부적으로 뭐 컨테이너 형식이 되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공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약간 나눠놓는 그런 방식으로 SaaS의 개념을 개발 플랫폼에 확장한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로는 퍼블릭, 하이브리드, 그리고 프라이빗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먼저 퍼블릭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구축한 서버 스토리지 등의 IT 인프라를 기업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IaaS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보셨죠? 저희가 그 퍼블릭과 프로젝티형이라고 했었는데 파스도 비슷하게 나눠집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퍼블릭은 앞에서 좀 전에 읽었죠? 예, 이러한 방식으로, 뭐, 아마존 AWS나, 뭐, 아니면은, 구글 앱 엔진,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리베이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동시에 제공하고, 양쪽 장점만 선택해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에저나, 뭐, 오픈시프트, 클라우드 파운더리 등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기업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안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스라든가, 뭐, 앞에 있었던 하이브리드 쪽에 있었던 애들도 다 프라이빗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랑, 프라이빗 쪽은 설치가 가능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퍼블릭 쪽은, 사업자가 제공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는 보통 설치형인데 이걸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퍼블릭 사업자도 공존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자료는 내부 쪽에 클라우드 파운드리에 뭐 설치를 하고
설치라는 쪽에다가 내부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 민간 사용자가 사용하는 쪽은 뭐 퍼블릭 쪽에 클라우드 파운드리 사용하는 CSP에다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즈 애저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려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치를 해서 빌려서 쓸수 있게 있는 환경을 빌려서도 쓸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둘다할수 있는 형태를 하이브리드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게 되면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장점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불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비스 공급자가 하드웨어나 그런 거를 다 유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안정성. 광대한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사업자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응이 개인이나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런 거에 대한 좀 안정성이나 뭐 그런 게 높겠죠. 그다음에 무제한에 가까운 확장성,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주문형 리소스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업자가 서버를 다 구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 확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1기가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다가 10기가를 한다고 해서 뭐 사업자들이 그 정도를 대비를 해놓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나 뭐 아니면 운영 집단이 서비스를 하는 용량을 키울 때 그거에 대한 준비가 이미 퍼블릭 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게 거의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종류로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섞어놓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장점으로는 제어, 조직의 중요한 데이터를 사설 인프라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프라이빗의 장점이기도 하죠. 내부망에 서버를 구축을 하고 그 위에다가 파스를 설치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단독망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러니까 외부로 해킹을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사설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필요할 때 공용 클라우드에서 추가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요한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정보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내부망에다가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접속을 해서 하는 웹페이지 그런 거는 이제 외부의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사용자가 접속이 많이 늘어나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유연하게 추가 리소스를 무제한적으로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성입니다. 공용 클라우드에 맞게 규모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만 추가 커미팅 기능에 대해 지불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퍼블릭이랑 똑같은 거죠. 네 번째로는 용이성입니다. 워크로드를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구축해놨던 서버나 뭐 그런 것들을, 설치형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설계나 그런 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할 때와 그리고 온프레미스 기준으로 사용할 때 조금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점진적이라는 표현은 좀 맞진 않다고 보긴 하는데, 일단, 예, 뭐, 하드웨어나 그런 걸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점진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이겠죠. 예,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서버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유연성이 향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정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 뭐 서버를 가상화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사용자 지정에서 쓰거나 뭐 그런 걸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 강화입니다. 다른 사용자와 리소스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제한과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버 한 대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할 때, 기존에는 리소스를 서로 침해하거나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상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의 제한과 보안 수준이 기존에 한 대의 서버에서 여러 개를 돌리는 것보다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높은 확장성입니다. 사설 클라우드에서 여전히 고용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퍼블릭과 다른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퍼블릭과 다른 점은 퍼블릭은 사업자가 서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확장을 하면 그 서버를 알아서 사업자가 늘리는 거고요. 여기서 뭐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축해 놓은 서버의 한계 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서버가 10대가 있는데 각각의 10기가의 메모리가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100기가를 가지고 있다 메모리를.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뭐한 2, 3기가짜리 쓰다가 뭐 2, 30기가짜리로 바꿔도 그 안에서 공간이 남아 있다면 확장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 서버를 아예 바꿨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스의 동작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건데요. 지금 화면은 클라우드 파운더리 쪽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이퍼바이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세 개가 합쳐져서 IaaS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선으로 쳐져 있는 사각형 부분이 있을 건데요. 이게 클라우드 파운더리 엔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밖에 꺼내져 있는 VM은 보통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하거나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 엔진에 있는 VM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VM을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그런 거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점선 안에 여러 개의 VM들, 게스트 OS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클라우드 파운드리 엔진을 이용, 파스타도 클라우드 파운드리 엔진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 15개 정도의 VM이 생성이 되고, 각각의 VM이 하는 기능들이 서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고, 그 위에서 이제, 가든 리눅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VM 중에서 컨테이너 플랫폼을,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동작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 VM도 있어서, 그 위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실제로 구동하는 프레임워크라든가 런타임 같은 거를 제공을 하는 것도 이쪽 그 여러 VM들 중에서 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aaS 자원 위에 여러 인스턴스들의 유기적인 조합으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동작을 할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화살표에 글 적혀 있는 걸 보시면 물리 서버에서 하이퍼바이저로 가상화를 하고 그 위에 VM을 생성해서 각각의 VM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해서 파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 파스 위에 이제 실제 컨테이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든이라는 걸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컨테이너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파스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뒤에 가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치를 하면서 조금 이 그림을 기억을 해두시면 설치를 하시면서 이게 뭐였구나, 이게 뭐였구나라는 그런 거를 조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파스타를 설치하실 때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파운드리 엔진을 사용하시는 AP 쪽을 설치하실 때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색에 가까운 VM이 부시 V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시 VM이 ES를 관장하는 뭐 ES에다 VM을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그몇 개의 VM을 생성했는지 뭐 그런 거를 관장하는 그런 부시라는 게 들어가 있는 VM이 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점선 박스 안에 있는 VM들이 실제로 파스타를 동작하게 하는 그러한 VM들이 되고 그 위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 파스의 구성 요소 중뭐 DLL 내에서 모습을 지금 형상화를 해놓은 건데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그러니까 APaaS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같은 걸 저희가 직접 구축하지 않고 미드웨어도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소스 코드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구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스 코드를 가지고 배포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Diego 컨테이너 앞에서 보셨던 VM 파스타를 혹은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 엔진을 구성하는 VM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컨테이너를 관장하는 걸 Diego 셀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Diego 셀이라는 VM 안에서 컨테이너를 먼저 빈 거를 생성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저희가 배포 명령을 실행한 쪽에서 복사를 해서 갖다 넣습니다.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확인을 하면서 어떤 런타임이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얘는 뭐 자바로 개발된 거니까 자바 빌드팩을 써뭐 그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파스 플랫폼이 알아서 빌드팩을 찾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좀 자바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자바 빌드팩을 찾을 것이고 뭐 아니면은 뭐좀 C가 있다 그러면은 뭐 C 언어 관련된 걸 찾겠죠. 뭐그 위에도 뭐 루비라는 확장자가 있으면 루비 언어에 관련된 빌드팩을 찾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드팩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컴파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컴파일 진행이라는 건 자바로 따지면 뭐 자바를 뭐 설치를 하고 거기다 와스 같은 거를 제대로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컴파일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 컴파일을 하고 나면 좀 전에 만들었던 컨테이너 안에 뭐, 런타임과 소스가 다 배치된 거를 이미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저희 파스타에서는 이걸 드롭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드롭닛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이걸 블롭스토어라는 VM 안에다가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블롭스토어는 디에고셀처럼 하나의 VM인데요. 실제로 파일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걸까지 아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다가 이러한 배포를 해놨던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가 배치된 걸 저장을 해놨다가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장면이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할 준비가 다 끝났으면 블록스토어에 저장됐던 파일을 다시 디에고 셀로 끄집어내서 실제 운영을 하는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을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실행된 새로운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릴리즈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드롭닛을 풀고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배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인스턴스를 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서버에서 돌다가 사용자가 많아지면 늘어나게 되겠죠. 서버를 대수를 보통 늘리지 않습니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컨테이너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을 늘리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놨던 드롭닛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추가 생성하는 방식으로 늘려나가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아마 3일차 교육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어떤 방식인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해서 드롭닛을 만들고 블록스토어에 저장했다가 다시 컨테이너 형태로 띄워서 사용을 한다. 뭐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저희 파스 타가 지원을 하고 있는 빌드팩 유형인데요.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빌드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고, 자바, 닷넷, 노드.js, PHP, 파이썬, 루비 뭐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빌드팩들도 안에 이제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더 세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OLG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앞에서 파스가 동일된 그러니까 ES에다가 서비스를 올리고 그거를 어플리케이션별로 이걸 나눠서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ORG와 스페이스라는 거를 만드는데요. OLG는 일종의 사용자들 그룹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니터링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별로 보통 뭐 용량이나 그런 걸 빌려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뭐 여러 개를 올리는데 그걸 여러 개를 한 조직에서 관리를 한다. 그럼 그 조직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 어플리케이션, B 어플리케이션 용량을 합산을 해서 ORG에다가 용량을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ORG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ORG는 뒷장에서 다시 나오겠네요. ORG는 뭐 개인 또는 여러 공동 작업자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개발 계정이고 각 계정은 ORG에 롤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RG가 하나의 그룹인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시스템을 ORG 단위로 묶어서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ORG에 하나의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계정들의 그룹 집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권한으로는 ORG 매니저, ORG 어디터, ORG 빌딩 매니저, ORG 유저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ORG 매니저가 이제 사용자를 뭐 초대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ORG 빌딩 매니저는 비용 같은 거를 담당을 하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스페이스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범위가 공간으로 한정되는데 이걸 스페이스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배포하는 공간은 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 안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이랑 뭐 이런 걸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OLG 안에 스페이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LG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스페이스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스페이스는 OLG 하나에 여러 개의 스페이스를 생성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OLG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룹 집단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시스템을 좀더 상세하게 나누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스페이스를 나눌 때 dev 스페이스 뭐 아니면은 스테이지, 뭐 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 뭐 아니면 운영계 이런 걸 나눌 때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때 사용하는 게 스페이스다라고 그냥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권한은 스페이스 매니저, 뭐 스페이스 디벨로퍼, 스페이스 어디터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스페이스 매니저는 스페이스의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스페이스 디벨로퍼는 이제 이 스페이스에다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디벨로퍼만이 어플리케이션 및 실행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약간 조금 OR자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약간 좀 제가 약간 설명이 우왕좌왕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 이것도 3일차 과정에서 플레이파크를 이용해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실 겁니다. 그걸 해보시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일단 ORG랑 스페이스라는 논리적으로 구분을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과 스페이스는 ORG 안에 만들 수 있는 거에 그러니까 ORG에 종속되는 게 스페이스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는 스페이스에다가만 배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3일차 과정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스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라고 하는 항목들로 조금 나눠지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제작한 결과물이고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동작에 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앞에서 계속 파스는 소스 코드를 그냥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빌드팩으로 제공해서 구동을 하는 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라는 걸 붙여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할 수 있는 것과 서비스 구동과 두 개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뭐 메모리, 뭐 디스크 얼마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위에다가 혹은 뭐 유료 런타임을 쓰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측정이 된다면 서비스는 어떠한 뭐 MySQL DB를 쓴다 그러면 MySQL DB를 몇 커넥션을 쓰는지에 따라서 딱 별도로 비용이 아마 측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서비스들을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빌려서 쓸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고 그거를 토대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구동을 시켜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실습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를 선택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 정도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연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화면이고요. 연결된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변수로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환경 변수를 뒤지는 걸로 뭐 연결을 뭐 IP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확인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거는 파스타에서 제공하고는 있는 서비스 리스트입니다. 뭐 RabbitMQ라든가 MessageQ나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인메모리 DB인 레디스, 뭐 MongoDB, 뭐 아니면은 RDBMS인 MySQL,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파스타에서 보시라는 걸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아스 환경에서 스템셀 디플로이먼트 릴리젤을 이용해서 VM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고 실습 2일차 실습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보시를 실제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 CLI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보실 거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VM들을 관리하는 보시 VM이라는 것도 설치를 해보실 거고, 그 보시 VM을 이용해서 다른 VM들도 설치를 해보실 거예요. 이거는 실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 서밋이라든가, 뭐 아니면 피보타일 쪽에서도 하고 있고, 기반이 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용 케이스로 보셔도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검증된 파스 솔루션이다. 뭐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aaS입니다. SaaS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주로 업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계약하고 사용자 계정이 준비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해 어디서든 휴대용 단말기로 접속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스는 어떻게 구현되었느냐에 따라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뭐 ASP와 유사한 형태의 각 고객별로 별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레벨 2에서는 고객별로 인스턴스를 제공하는데 설정 기능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레벨 3는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모든 사용자들을 제공을 하는데, 메타 데이터를 통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레벨 2와 비교해서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벨 4에서는 부하 분산 시스템에서 모든 고객을 지원하는 가장 성숙한 모델이며 고객의 데이터를 분산 관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구글 독스 같은 거를 이용했을 때 일반 사용자 말고 기업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기업별로 테넌트 그룹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합니다. 테넌트를 고객들을 테넌트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고객들별로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배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레벨 1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레벨 2가 되면 그 별도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안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능만 쓰겠다든지 저 기능을 쓰겠다든지 몇 개를 선택을 취사를 해서 그것만 제공을 사용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그 안에서도 내부 기능에서도 뭐 얘는 어떠한 방식으로 문서 편집을 할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거를 지정할 수 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인스턴스가 동일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뭐 테넌트별로 배포를 했는데, 실제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가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레벨 2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레벨 3로 오게 되면 인스턴스 하나인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나눠서 테넌트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쓸수 있게끔 구분을 해놓는 게 레벨 3입니다. 그리고 레벨 3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레벨 2 기능을 다 제공을 해서 하나의 인스턴스는 하나지만 그 안에서 테넌트별로 뭐 설정을 통해서 서로 다르게 쓸수 있는 환경을 레벨 3라고 합니다. 레벨 4는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놓고 그거를 사용자가 모르게 하나인 것처럼 쓸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여러 개지만 그거를 묶어서 부하 분산을 구축을 하고 그거를 테넌트가 나눠서 사용을 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SaaS는 멀티 테넌트, 콘피규레이션, 그리고 스케일빌리티 뭐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SaaS의 정의를 보면 이아스파스 환경 위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SaaS의 개념을 보시면 SaaS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도 하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서 사용자들은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aaS의 유형을 보면 오피스, ERP, CRM 등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업용 기반 SaaS들이 있고요. 제조, 의료, 금융 등 개별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 유망용 특화 SaaS 기능들도 있고요. 문서 저장, 협업 등 개인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정보 생활용 SaaS도 있습니다. SaaS의 기술적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컨피규레이션, 환경 설정이 가능해서 소스 코드의 레벨에 수정 없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다중 사용자 지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하는 다중 소유 아키텍처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특정 회사별로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 사용자들끼리 공유를 해서 쓴다든가 그런 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확장성, 가용성 및 성능 지원을 위해 다수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산 관리하며 가상화, 분산 병렬 처리 등을 통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테넌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SaaS에서 사용자별로 격리된 환경인 테넌트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넌트별로 어플리케이션 앤 데이터,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고, 보안, 테넌트별로 보안 정책을 적용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야 되고, 가용성, 테넌트별 가용성을 보장해야 되고, 확장성,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용량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해야 되고, 과금, 사용량 측정 및 과금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테넌트 단위로 사용자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넌트별로 전체의 사용량을 측정하고, 보안도 설정하고, 메모리나 그런 것도 별도로 할당을 해서 안정성도 가용성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디스크 용량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다 별도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웨어용 앱과 클라우드 SaaS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SaaS가 아니라 PaaS인 것 같네요. 네, PaaS 서비스 개발자의 고민. 그냥 코딩 테스트하고 버그만 수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PaaS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면 좀더 쉽다. 뭐 이런 게 왼쪽에 서비스 개발자의 고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현황 및 문제점들이 나오는데요. 이 SaaS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할 때, 뭐, 인프라나, 뭐, 미드웨어 같은 걸 자꾸 구성을 고려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스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냐면, 이제 테넌트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쉽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파스 기반으로 하면 그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별도로 띄우거나 해서, 레벨2 정도를 구축하는 게 되게 편리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아스 기반으로 SaaS를 개발하게 되면 대부분 기존 그웹 서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이아스 환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그 서버에 설치하던 게 그냥 가상 서버에 설치됐다. 딱그 정도 수준에서
얘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니까 싸스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SaaS를 개발할 때 파스로 해주게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신청을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소스를 재배포로 해서 인스턴스를 별도로 하나 더 띄우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띄우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테넌트별로 완벽하게 독립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SaaS도 파스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SaaS 같은 경우에는 IaaS 위에 바로 설치하기보다는 파스 위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고, 그리고 테넌트별로 컨테이너를 띄움으로써 쉽게 SaaS에 적합한 형태로 구축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aaS 같은 경우에 비용을 뭐 비용이나 뭐 아니면 개발 등록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놓은 건데요. SaaS를 개발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그 SaaS 사용자가 SaaS 사업자한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은 SaaS 사업자는 이걸 가지고 개발 유지 보수도 하지만 파스 위에다 보통 개발을 하기 때문에 파스 쪽에 비용 지불을 하겠죠. 그리고 파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나 뭐 그런 거를 하고 나서 이아스 쪽에 필요한 만큼 또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스의 뭐 이용과 비용 지불은 뭐 파스와 이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SaaS는 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이 되는데요. 전통적인 3티어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한대 또는 두 대에다가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버리죠. 그런 다음에 뭐 DB만 연동을 해서 쓰는 형태였다면 SaaS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프론트엔드 단에 붙어서 사용을 하면 그 내부에는 뒷단에 그 API 콜을 통해서 여러 서비스를 호출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마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에서 개발이 돼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특정 플랫폼이나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었고 해당 플랫폼에 일반적으로 설치가 된 기타 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와 상호작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었었고 특정 장비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GPS나 카메라 같은 최신 기술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네이티브 앱의 장점이 웹앱이나 모바일 클라우드 앱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겁니다. 설치형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컨트롤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쪽을 보면 표준 웹 기술을 사용하여 플랫폼이나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사용되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고 클라이언트 서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고 프로그램은 원격 서버에서 저장되고 인터넷을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웹메일이나 온라인 리테일 세일즈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죠. 온라인 옥션, 위키, 인스턴스 메시징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웹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과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걸 약간 합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진 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되게끔 하고 있고요. 데스크탑 앱과 같이 응답 속도가 빠르고 오프라인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웹앱처럼 특정 기기에 종속될 필요가 없고 온라인으로 쉽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통제 가능하지만 사용자 컴퓨터나 저장장치의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잘 작성된 클라우드 앱은 데스크탑 앱의 호환성과 웹 앱의 휴대성 모두를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상에는 이제 백엔드단의 모든 처리하는 부분들을 클라우드 쪽에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컨트롤하는 단에서는 이제 데스크탑 앱처럼 펄처형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웹 어플리케이션처럼 웹 화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할수 있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UI단, 그러니까 사용자 단에서 GPS나 카메라 같은 것도 이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뭐 그렇게 사용한 애들을 또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보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컴퓨터나 저장장치를 쓰지 않고 클라우드 쪽에 저장을 한다던가 뭐 그런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약간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웹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을 모아서 짬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건 잘 짜여진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고요. 뭐 잘못 만들면 그 데스크탑의 단점과 웹 어플리케이션의 단점만 모아놓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설계를 하고 써야만 제대로 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은 서비스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서비스로 구분을 해서 개발을 하고 서비스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되게 됩니다. 서비스들을 묶어서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과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최소의 상태 컴포넌트들이 격리된 상태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각각의 서비스는 분산되고 탄력적이며 수평적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각각의 독립적인 배포 단위는 클라우드 중심의 디자인 패턴들과 셀프 서비스 가능한 탄력적인 플랫폼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특징을 보게 되면 확장성 면에서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스케일업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용량을 확장을 한다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서버를 늘리는 형태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은 모놀리틱 앤 레이어드 형태로, 그러니까 단일 구조 앤 계층형으로 만들어지는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분산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상태도 스테이트풀과 뭐 스테이트레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확장성, 뭐 종속성, 관계형 쪽도 한 번씩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라이센스가 가장 큰 차이가 보이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업 라이센스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들웨어도 상업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도 뭐 비용을 지불을 하고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원 라이센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코어당 비용을 받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코어당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의미가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할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주고 오라클을 쓰고 싶어도 클라우드 환경에 알맞게 제공이 되는 라이선스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쓸 수가 없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주요하게 받아야 될게 가용성 부분인데요. 가용성.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을 얻기 위해서 다중화를 채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확장이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서버를 늘리기보다는 같은 기능을 하는 서버지만 하는 데가 망가졌을 때 다른 서버가 일을 해야 되니까 다중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건력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죽었을 때 알아서 서비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게 뭐 다중화를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뭐 다중화를 하는 게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화를 하기도 하지만 일단 굳이 다중화를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복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오류 복구를 한다. 그런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적으로 복구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뭐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표는 약간 좀 저희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존 그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다른 건지 조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요 특징과 필요성에 대해서 앞에서 여태까지 설명을 했었고요. 방법론을 봤을 때 마이크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하죠. MSA 방식으로 개발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API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12팩터스라는 방법론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개발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모놀리틱 서비스를 하던 어플리케이션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규모가 크게 되면 빌드나 배포 서버 기동 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일부 코드가 손상이 되거나 뭐 잘못 오류가 되면 전체 시스템이 빌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수정을 했는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한테 원상 복구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컴포넌트들이 서로 로컬 콜을 이용해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특정 컴포넌트나 모듈에서 성능 무시나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컴포넌트도 같이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코드가 너무 커져서 유지 보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고요. 기존 로직, 뭐 데이터, 인터페이스 등 변경에 따른 영향이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포가 많은 경우 그 사소한 수정을 하더라도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재컴파일하여 배포를 하고 QA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이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요. 컴포넌트별로 기능, 비기능적 특성에 맞춰서 다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이 뭐 자바로 짜여 있다면 내가 원하는 기능이 뭐 C#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CI와 연계된 배포 자동화, 향후 뭐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연계가 어렵다는 것, 그런 점들이 단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을 분리하거나 DB의 분리가 어렵고 시스템 간 연계 증대에 대한 유연성이 나쁜 편이고 새로운 버전이나 기술의 도입 어려운 건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조직의 비대화, 코드의 비대화, 변화에 대한 저항 또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개발한 기능을 타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고자 마이크로 서비스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란 업무상의 기능 또는 역할을 하나의 기능으로 묶음으로 개발된 컴포넌트를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는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REST API 등을 통하여 서비스들의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가공하고 저장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로 하겠죠. 쇼핑몰 고객에 관련한 사용자 관리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상품들, 판매할 상품을 관리하는 상품 관리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고객이 상품을 주문을 하게 되면 그런 주문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기능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째로 하나의 프로젝트에다가 다 기능 구현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다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관리 프로젝트, 상품 관리 프로젝트, 주문 관리 프로젝트, 이걸 다 나눠서 하나의, 그러니까 기능별로, 별개로 프로젝트를 쪼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자그마한 서비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프로젝트를 다 띄우고 서로 간의 통신을 이제 REST API 등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끔 하고, 그거를 엮어서 쇼핑몰 기능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여러 개의 서비스를 조합하여 기능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 주문 같은 거를 한번 하게 되면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상품 정보를 조회하고 그리고 주문 작성을 하는 거. 이거가 세 개의 서비스를 다 왔다 갔다 해야 기능이 구현이 되겠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스타일이란 단일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프로세스로 실행하고 경량 메커니즘, 주로 HTTP 리소스 API로 되어 있는데 RESTful API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경량 메커니즘으로 통신하는 작은 서비스들의 모음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One thing,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Small, 독립적이고 배포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의 서비스로 분리하고 API를 통해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게 되어 있고, Autonomous, 각각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즉, 독립적인 팀이 하나의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해서 서로 간에 API를 통해서만 통신을 하고 개발자는 서로 다른 팀들이 개발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징으로는 작게 쪼개진 범위가 명확한 다수의 작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는데, 단일 책임 원칙, 각각의 서비스는 각각 팀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도메인 주도 개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한된 컨텍스트,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각 서비스들의 명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evOps 모델을 채택을 해서 각각의 서비스는 각각의 팀에서 완전하게 책임을 질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특징으로 보면은 한 가지 기능만 수행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능별에 따라서 서비스를 분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젝트가 아닌 개별 제품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이 다 제품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사용자 관리 기능, 그거가 하나의 제품인 거고, 그다음에 상품 주문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다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조합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품을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단순한 어플리케이션 간 연동과 파이프 처리를 통해서 만들고, 통제 분권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팀들이 관리를 한다. 이런 거고요. 데이터 관리의 분권화. 각각의 데이터들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된 환경 구축, DevOps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에 대비한 설계,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오로지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는 서비스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분권화되어 있고, 뭐 고립된 서비스들은 표준화된 API를 통해서 서로 통신 및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 서비스들을 바꾸지 않고도 원하는 특정 서비스만 변경을 하는 것으로 기능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축 시 중점 사항을 보시면 느슨하게 결합된 구성 요소들, 확장성, 코드의 분리, 업그레이드와 변경을 쉽고 빠르게 하고 유연성을 보장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 치료가 가능해서 기계 고장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멈추면 다른 곳에서 자동 실행하고 이전의 상태를 복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비정규화가 있습니다. 서비스와 서비스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별개의 스키마를 생성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도 서로 중복되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비정규화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 모델 예시를 보시게 되면 서비스를 분할하고 서비스별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기존의 모놀리틱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A와 B 데이터를 다 저장했다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A 기능을 하는 서비스에서는 A 데이터를 저장하고 B 기능을 하는 서비스에서는 B에 관련된 데이터를 각각 저장을 하게끔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보시게 되면 도메인 주도 설계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도입이 됐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9개의 기능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구성을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주도 설계 앞에서도 나왔던 거고요. CI/CD를 통한 지속적 반복적 배포를 할수 있어야 되고, 주문형 가상화, 유연성, 확장성, 탄력성을 갖춰야 되고, 이제 다중 언어 프로그래밍.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RESTful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C로자고, 하나는 Node.js로자고, 하나는 자바로자도 서로 간에 통신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다중 언어를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인프라 자동화, 에자일 방식의 개발, 재사용성, 팀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서비스, 데브옵스, 데이터 분리,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서비스를 보시면 각 컴포넌트는 서비스라는 형태로 구현되고 API를 이용하여 타 서비스와 통신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경계는 구문 또는 도메인의 경계를 따르게 되어 있고요. REST API에서 users, products와 같은 주요 URI도 하나의 서비스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DevOps를 보시면 DevOps는 CI에서 좀더 진화된 형태이며 개발 테스트 배포를 모두 자동화시켜 개발 사이클이 끊임없이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개발 속도를 최대화시키는 스타일입니다. 배포가 서비스의 수만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테스트 또한 각각의 서비스가 연동되어 발생하는 집합체의 수만큼 필요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DevOps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분리는 아까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비스가 관장하는 데이터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분할 관리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API 게이트웨이인데요. 모든 API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통합하고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미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URI 같은 게 설정되어 있는 걸 하나로 묶는 게 API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통합과 토폴로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합니다. 이 공통 기능을 처리하고 API 인증이라든가 로깅 등도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메시지 포맷을 변환한다거나 프로토콜 변환, 메시지 라우팅 등을 API 게이트웨이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보다 빠르고 간단한 배치와 롤백이 가능하고, 팀별 독립적인 딜리버리 속도를 가져도 상관이 없으며, 각 도메인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및 도구 및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컴포넌트는 파이썬으로, 뭐 카탈로그 서비스는 자바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큰 탄력성을 통해서 오류 경계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은 가용성으로 뭐 적합하게 설계를 했으면 가용성을 더 늘려서 뭐 특정 부분이 안 되더라도 잘 돌아가게끔 뭐 이런 거가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앞에서 말했던 장점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한번더좀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앞에서는 계속 장점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장 큰 단점은 복잡성입니다. 이제 모노리틱은 하나의 프로젝트만 있었다면 MSA로 구현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다 프로젝트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것도 일이 되겠죠.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그리고 이제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프로젝트에서만 오류 같은 거를 확인하면 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을 하게 되면 하나의 서비스는 테스트가 간단한 기능이 간단하니까요. 간단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의 여러 개의 서비스를 엮어서 이제 기능을 구현하고 그거를 테스트하게 되면 어떤 게 하나가 에러가 나면 어떤 서비스에서 에러가 났는지부터 찾아서 그게 왜 에러가 났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라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나 코드의 중복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각각의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것도 서비스별로 동일한 게 여러 군데에 구축이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 A에서 개발을 했던 것도 B에 가면 다른 코드로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뭐 코드 중복이 어쩔 수 없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오버헤드, 라이브러리 호환성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한 이후에 도입을 해야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고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 설계단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만 정상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을 좀더 보게 되면 뭐 서비스 범위 설정 문제, 뭐 레거시 시스템과의 공정에 대한 고려, 운영 오버헤드, 인터페이스 불일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서비스 범위 설정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묶어야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서비스가 되는지, 그리고 동일한 문제 영역을 나타내는 모델이 한개 이상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영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실제 문제 영역이 어디까지 동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시스템과의 곤충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모노리틱이랑 공존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러한 기존 시스템들과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 데이터는 어떻게 상호 보관을 할 건지 뭐 그런 것도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만큼 배포하는 작업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릴리즈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이를 별도의 운영팀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 운영팀은 1년 365일 내내 계속 배포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운영팀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불가능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관리하는 팀에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DevOps 형태로 보통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불일치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각각의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것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줄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인터페이스에다가 특정 파라미터를 하나 강제로 무조건 필수 값으로 추가를 했어요. 근데 기존에 개발돼서
나를 호출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데서 다 에러가 나겠죠. 필수값이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을 하면 내가 특정 팀에서 관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른 팀에서 사용할 때 그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건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렵게 되고요. 이거 어떻게 서비스 외부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만 내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갖다 쓰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전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맵을 만들고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작성을 하게 되면 솔직히 작은 프로그램들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작성하는 이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커다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사스처럼 뭐 테넌트를 나눌 정도의 규모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작은 시스템이 아니니까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관리적인 측면 관리 케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대부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미리 사전에 다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모델링 그리고 구현 팁을 보게 되면요. API를 먼저 정의를 하고, API를 REST API, Maturity Level 2 이상이 되도록 강제화하고, API 문서를 유지하고, ORM을 활용하고, DB에 의존하지 말고, 도메인 내부에만 의미 있는 값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게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가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팁들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API 게이트웨이 말고, 그 전에 API를 좀더 알아봐야겠죠. 소프트웨어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규약이고, 특정한 태스크가 수행되도록 하는 방법을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호출하고 어떤 결과값을 받을 거야 라는 게 API라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REST API와 같은 표준화된 방식의 API를 사용하여 각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표준화된 통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서비스의 구현은 각 프로그래밍 언어에 상관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API 게이트웨이의 정의를 보면 MSA와 함께하는 근래에 떠오르는 기술로 API 게이트웨이는 API 서버 앞단에서 모든 API 서버들의 엔드포인트를 단일화하여 묶어주고 API에 대한 인증과 인가 기능에서부터 메시지에 따라서 여러 서버로 라우팅하는 고급 기능까지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ESB와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SOA와 ESB의 그 관계가 MSA와 API 게이트웨이 관계와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ESB의 컨셉을 많이 승계해서 간략화 해놓은 게 API 게이트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ESB가 SOAP 기반의 웹 서비스 기반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였다면 API 게이트웨이는 JSON REST 기반의 최소한의 기능을 처리하는 경량화된 서비스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ESB가 이제 너무 무거워서 실패를 했다면 그거를 이제 최소화해서 실용적인 솔루션을 만든 게 API 게이트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API 게이트웨이는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를 설정하고 각 엔드포인트마다 메시지 흐름을 워크플로우 엔진 설정을 통해서
API에 대한 메디에이션,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설정을 할수 있는 미드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인증, 인가에 관련된 기능, API 토큰별 발급하고, 엔드포인트별 API 호출 인증을 하고, 엔드포인트별 API 요청 인가를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PI 라우팅, 백엔드 API 서버로의 로드 밸런싱을 하고, 서비스와 클라이언트별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고, 메시지 또는 헤더 기반 라우팅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메디에이션 기능을 통해서 메시지 포맷을 변환하거나 프로토콜을 변환하고, 메시지의 익스체인지 패턴, 어그리게이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그인 앤 미터링 처리도 하게 되는데요. API 호출을 로깅하고, API 미터링 차징하고, 사용 고객의 등급에 따른 서비스 레벨을 조정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로직을 처리하고 인증과 로깅 등을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CP-Factors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 원칙들입니다. 버전 관리되는 하나의 코드베이스와 다양한 배포 기능을 이용하고, 명시적으로 선언되고 분리된 종속성을 가져야 하고, 엔바이로먼트에 전향된 설정 값에 따라서 변화가 주어지고, 백엔드 서비스를 연결된 리소스로 취급하고, 철저하게 분리된 빌드와 실행 단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무상태 프로세스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포트 바인딩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공개하고, 프로세스 모델을 사용한 확장이 가능하고, 빠른 시작과 그레이스풀 셧다인 등을 통해서 안정성을 되어야 하고, 디벨로먼트, 스테이깅, 프로덕션 환경 등 최대한 그러한 여러 개의 환경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를 해야 하고, 로그를 이벤트 스트림으로 취급해서 모아서 볼수 있게끔 해야 하고, 어드민, 메인테이너스 작업을 일회성 프로세스로 실행해야 된다. 뭐 이런 12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건 CP-Factors를 검색하시면 공식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배워본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클라우드는 리소스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추세며, 그 시장 규모도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 넘쳐나는 시대에 시장의 요구를 조금 더 빨리 충족하시는 게 경쟁력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클라우드 모델 중 파스는 빠른 개발, 빠른 배포에 용이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클라우드 모델별 특징과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SaaS 서비스를 하기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파스타에 대해서 파스타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1차 이론 과정을 마치고 2일차부터는 아마 실습을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내용들이 100% 이해는 되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실습을 해보시게 되면 조금 더 실습을 해보시고 다시 앞에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해에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